울팍스예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발란스핏 종아리 마사지기와 아빠 스타킹입니다. 오늘도 광고 없는 영상이고 카카오 쇼핑에서 톡딜이 떠서 두 제품 합해서 7만 9천원에 구매를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 언박싱부터 플리오와 발란스핏 중에 발란스핏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사용 후기 등을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가장 유명한 플리오 제품 대신 이 발란스핏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종아리 마사지기를 사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이나 후기 등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중에 한 의사분 유튜브에서 종아리 마사지기 사지 마세요. 돈만 날립니다. 라는 영상을 본 거예요.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근데 우리 종아리에는 정맥만 있지 않죠. 림프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맥보다 훨씬 얇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심지어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혈액순환이 더안 되면서 잠깐 시원하고 다음엔 더 붓고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더센 압력을 가해서 주물러야 시원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리오는 1단계부터 정말 악소리나게 아플 만큼 압이 강하고 요 발란스핏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조금 더 압이 약한 요 제품을 골랐습니다. 발란스핏이 상대적으로 압이 약하다고 하지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센 압을 원한다면 2, 3단계만 가도 플리오처럼 충분히 센 압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저의 림프관 다 터트리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의 구매 이유는 가격이에요. 플리오는 세일하고 해도 거의 1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발란스핏은 잘 찾아보면 그보다 저렴하게 7, 8만 원대에 구매를 하고 요 압박 스타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발란스핏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제품은 카카오 쇼핑에서 구매하고 한 2, 3일 정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심플하게 종아리 마사지기와 압박 스타킹이 들어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기 먼저 살펴보면 앞면에는 간단한 기능 설명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안에는 종아리 마사지기와 설명서,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 충전선은 한 케이블로 두쪽 모두를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사지기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고, 마사지기는 한쪽씩 비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도 되게 가벼웠어요. 컨트롤러도 동글동글 귀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사지기 안쪽은 특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맨들맨들 느낌도 좋았어요. 압박 스타킹은 사용 설명서와 스타킹이 들어있는 심플한 구성이고, 스타킹은 민자가 아니라 부위별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착용법 등 자세한 사용 후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사용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평소 스트레칭을 정말 안 하거든요. 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고 해도 잘안 해요. 근데 이 마사지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택배를 조금 늦게 갔는데 저 출근할 때 계속 졸라서 먼저 사용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출근하니까 카톡으로 정말 좋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니까 퇴근하자마자 이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빨리 해보라고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사용하기에 1단계는 조금 약하고 2단계 정도가 가끔 악소리 나긴 하지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아파.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일단 저는 1단계만 해도 굉장히 아팠어요. 시원한 느낌보다는 아프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하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했는데 하고 나서도 그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저는 스트레칭을 그래도 해주는 편인데 사실 스트레칭 끝나고 나서가 훨씬 시원해요.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맞는 사용법을 찾았습니다. 많이 걷고 활동이 많았던 날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린 다음에 느슨하게 채워주고 온열 키고 살살 약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잠이 솔솔 와요. 그리고 이게 또 무릎 위에 해서 주물러주니 또 극락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랫부분은 종아리 마사지가 살짝살짝씩 되고 무릎 위까지 주물러주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는 모드는 모드 1, 스트레칭 모드입니다. 제가 가장 사람이 주물러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모드예요. 다음은 압박 스타킹입니다.
우선 여러분, 미용용 압박 스타킹과 위료용 압박 스타킹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미용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아서 혈액순환 효과가 전혀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 위료용, 위료기기라고 되어 있는 압박 스타킹은 아래부터 위까지 압이 모두 다르게 들어가서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해요. 밸런스 핏은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압박을 해주는 게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발목은 100%, 그 위는 90%.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 거죠.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판매 베스트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녁에 신고 주무시는 방법으로 많이 신으시는데 이것보다는 아침에 활동할 때 신어주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붓기 전에 신어주고 활동을 한 이후 오후가 돼도 다리가 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잘 보면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붓기 전에 신을 것. 밤에는 이미 부어있죠? 아침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착용 시 장기간 착용 금지. 그럼 밤에 바로 신고 자면 안 좋겠죠? 그럼 한번 신어볼게요. 요것도 설명서 잘 읽어주고 사이즈가 적혀있는 곳이 앞부분으로 오게 신어줍니다. 너무 쫄리는 느낌 없이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사용 후기는 저는 너무 오래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착용 후에 다리가 오히려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조금씩 조금씩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맞는 압박 스타킹 고르는 꿀팁은 아침에 붓기 전에 신었을 때 너무 쫄린다는 느낌보다는 내 종아리를 단단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주는 게 본인에게 잘 맞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밸런스 핏의 종아리 마사지기와 압박 스타킹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더 열심히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